야, 올 가을 송충이처럼 생긴 벌레가 서울 도심 공원 곳곳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벌레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어떤 벌레인지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죠. SNS에 송충이를 검색하면 한강공원 등지에 출현한 벌레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송충이처럼 흰 털이 자란 이 벌레, 미국 흰 불나방 유충입니다. 올 가을 특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가을철 온도가 예년보다 1도에서 2도 올라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벌레가 화렵수 잎을 갉아먹으며 가로수와 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유충인데다 바닥이나 도로 등에 떨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강공원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기사에서는 전해집니다.